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뭐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불안불안합니다. 이제 좀 한두 시간 또 지나면 중국 시장 개장하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뭐 중국 증시가 흔들리면 또 우리 증시도 뭐 바람처럼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미국 중국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용찬 소장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나 예상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연초 되고 2월, 3월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중국 증시가 그렇게 재미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 시장이 좀 흔들거리긴 하지만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현재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뭐 메가토큰 호재가 전인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중국이라든지 서비스 중국, 디지털 위엔화 발행뿐만 아니라 뭐 그린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후 외환에 지금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 성장 엔진을 이끌어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식 실리콘밸리 모델이죠. 막 가젤 기업 자신의 몸에 다섯 배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콘 기업처럼 승자 독식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생각하는 모델은 얼룩말 기업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지휘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얼룩말들은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생각할 때는 기업 이윤을 최우선하는 게 아니라 당의 지시에 따라서 정보 수집도 하고 협조하고 말 잘 들으라 라는 이런 기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진민퇴라는 현상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인대에서 국유기업을 발전시켜서 민영기업을 이끈다는 방침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국유기업들이 민영기업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이번에 전인대에서 홍콩 선거법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전선이 현재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그리고 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물 ETF 펀드나 해외 투자가들이 아무래도 중국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특히 해외 투자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아무래도 테이퍼 탄드름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으면 아무래도 신흥국 쪽인 중국 증시에서도 많은 자금이 이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뭐 전인대 양해에서 계속 뭐 좋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추세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일각에서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나 선정거래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수준까지 그 주가가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는 정책 시장이라는 말대로 다시 반등 모멘텀을 살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부분이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행사입니다. 이를 마쳐서 5월 달에는 탄먼이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하게 되고 네.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정책 호재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연기금의 주식 투자 한도가 10에서 5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식 매수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축에서 투자로의 정책들이 하나둘 발표가 됩니다. 특히 기관들의 순매수 원칙, 또 신규 IPO, 디지털 위엔화, 증시 개방법 확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이제 서서히 다시 반등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장 시작하고 나서의 중국 시장의 양상이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중국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 자,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테슬라가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테슬라에 물려있는 분들이 한숨을 일단 오늘 좀 새벽에 쉬셨을 텐데, 네. 자, 테슬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그냥 기술적 반등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기술주 이제 조정 어느 정도 받은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은 바텀 피싱이라고 그러죠. 밑에서 그냥 강하게 끌어올렸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졌던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또 챙겨봐야 될 흐름들이, 그러면은 고점에서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꺾였느냐라고 하게 되면 유가도 아직 그렇게 시원하게는 안 꺾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원자재 가격들 여전히 강세 국면들에 진입해 있고, 또 하나 달러화의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92대 부근 때까지 인덱스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직 불안을 키울 만한 요인들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금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유가 같습니다. 네네. 유가가 반락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수 있는데, 그럼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어떤 이상기후가 오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 또 가동이 다시 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에 대한 영향은 아무래도 어떤 지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쪽에서는 좀 제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기술주나 그동안 어느 정도 유동성 때문에 어떤 부담을 가졌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유가를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김민수 대표님의 포인트셨습니다. 국제유가 일단은 오늘은 조금 하락세가 나왔지만 최근 어쨌든 계속 상승세의 추세는 이어지고 있으니까 국제유가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어받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충격이 나면 또 영향을 받고 이런 시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께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한테 조언도 좀 해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정신없는 장세에서 미국 따라갔다가 중국 때문에 다시 뭐 상승폭 반납하고, 네, 뭐 낙폭이 커지면 우리 시장은 더 커지고, 이런 어떤 출렁이는 장세 쪽에서 참 좌표를 어디로 가져가게 되나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런데 네, 지금 저희가 보통 주식을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은 타이밍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타이밍이란 거는 솔직히 단기적으로 좀 비싸게 사서 물릴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운 좋게 싸게 샀는데 오늘처럼 미국이 급반등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의외로 국내 시장은 또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이밍보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이나 업황들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요동을 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실적과 성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만 생각하시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섹터를 갖고 있고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조금 비싸게 사고 계좌에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더라도 좀 훌훌 털고 차라리 길게. 그냥 나가서 봄 기운 느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께는 그런 쪽에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뭐 업종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실까요? 네. 딱 한마디로 수출 지표만 본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수출이 잘 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고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흐름들 어느 정도 맞춰갔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너무 시장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지표, 수출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미리 뭐 너무 타이밍 생각하지 말고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수익을 내보는 것도 지금의 하나의 전략이다. 의견을 주셨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용찬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부탁드리면, 중국에서 이제 양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좀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들, 중국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 상기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에 미국의 GDP 규모를 뛰어넘고요. 2035년 정도가 되면 미국의 GDP의 1.5배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초장기 경제 발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중에 8대 산업 그리고 7대 영역을 집중적으로 키울 예정인데요. 뭐 이 안에 보면 뭐 신소재라든지 로봇, 항공 엔진, 그리고 GPS 응용 기술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나 AI 이쪽으로 많이 키우겠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제재 속에서도 중국이 스스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물을 투자하실 때는 보다 중국 경제를 이끄는 디지털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그 안목에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쪽에서의 이슈들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모아보면은 결국에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인데 이걸 종목으로 뭐 테마로 따라가기보다는 결국에는 뭐 어제도 저희가 사실 티셔츠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잘 선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조금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시장 상승 출발 강하게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역시 상승세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네요. 또 상승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가 1%대 상승세에서 이제 좀 아래로 내려가면서 0.9%대 상승세, 3,00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도 1% 약간 넘게 뭐 상승세는 약간 줄어들면서 9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 시장의 개장 상황이 있다 10시나 11시 사이까지도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야기 말씀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인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영창 소장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